이사를 가든지 제 페인트 칠을 좀 하든지 해야겠다. 야. 아빠 어디 일하고? 아 지금요? 어 그러네 나무가 쫙 있네. 어. 매실이야? 아 아직 매치고 이런 건 아닌가? 야 아빠가 좋아할 만하네. 어? 딱 예쁘게 쫙. 진짜 예쁘게 돼 있네. 그리고 딱딱 이 그래 이 딱 나누는 게 확실하네. 이거 화장실이. 약간 그거 같다. 요 작은 거 한 개? 아 낮은 거? 이게 복숭아 나무인 거 같고 이거는 뭔지 아나? 그러네. 그래 기계가 있으니까 확실히. 아 이건 뭐 꽃이래. 밟아도 되나? 뭔가 뭐라고? 이파리 무잖아. 무 이파리야 이거. 내가 아는 그 무? 응. 무 꽃이 있나? 무도 꽃이 있나? 아 진짜? 희한하다. 파 아니야? 양파? 야, 좋네. 데크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. 어디 데크? 아 저 나 아, 진짜? 진짜 부지런해야겠다 이런 건. 매실이지. 매실이라고? 나무가 훨씬 작네. 저게 홍매실인가? 이게 청매실일 것 같은데 그러면? 그렇지. 어, 이거는 약간 푸른 끼가 많은데 저거는 약간 붉은 끼가 많네. 오! 아, 저 아빠 날라가려고 할 거 못 찍었다. 어, 그러네. 아 그럼 아빠 이거 애니메이션처럼 저 나무 들고 나무랑 우산 들고 날아갈 뻔했는데. 아 진짜요? 40년 됐다는데 엄마 소나무가. 아 근데 소나무가 이렇게 꽃이 아 송진가루 날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딱 피나? 희한하다 그것도. 밑에 나무가 되게 특이한 모양이다. 뿌리 같은 게 저 밑에 주황 아 저 나무 좀 치신 거네. 베리 종이라고. 베리 종류라고. 도라지도 있다고? 아 이게 다 도라지야? 달래가 뭔데? 달래. 달래? 이것도 먹으면 보라색 같아. 아, 약간 좀 살짝 오그라들었네. 이거 어디야? 어디? 네 생각나나? 새까맣게. 안다 어디 난다. 어, 어디 어디? 어디는 알지? 따먹잖아. 딸기 산딸기 중인가 봐.
낭만이 있네 여기. 어? 저 딱 데크 앉아 있는 거 보니. 진짜 엄마 말대로 바로 따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네. 감자가 뭔데? 저게 감자라고? 원래 그런 원래 그렇죠. 이게 딸기라고? 어 맞네. 와 신기하다. 이런 딸기. 어때 다나? 아직은 안 그렇게 안 달지? 너무 엄마 이거 좀 따줘. 나 꼭지 좀. 이거 흙도 안 씻고 먹어도 되나? 약을 치나 뭐. 약? 예. 오, 있어요. 빨간데요? 나 이거 심어놓으면 냉이들이 난단다. 아 돼 있거든. 농사 짓지만 일이 다 안 돼. 어? 달달한데? 아 이거 달아 지금. 나는 어, 엄청 단데? 아직 덜어갔어. 덜어. 아직 때문에 덜어. 아. 천물이다 천물. 원래 천물이 제일 맛있거든. 예. 야 근데 냄새가 좋다. 일만 할만하고 할만하고. 대체 아는 거리 어디에 어느 상처하고 저거. 그런 거라도 보는 거지. 그 국방 뉴스 보지 말고. 요새 이렇게 계속 그런 귀농 유튜버들이 많던데요. 아 이렇게 해서 또 한숨 쉬시고 이러는 거. 저건 뭐야 엄마? 박이야? 저거 둥그런 거. 에? 그래? 저런 것도 있고 다 있네. 이거 남자들의 로망이 될 만하네. 아 저건가 보다. 내가 본 동그란 게 등 그거네. 엄마 알바 열심히 해갖고 어디 땅 하나 사세요 아빠. 야 니가 좀 사도가 좀 엄마를. 아이고 매도로 해봐라. 우리 아저씨처럼. 골 아프다. 예? 예. 아 그래요? 에이 모르지 뭐 하나는 차이 나면. 감자는 저런 수밖에. 그러게. 아 근데 이 소나무가 위로 이렇게 쪽쪽 뻗어 있는 게 되게 예쁘다. 아 그게 그거가. 오케이 오케이 이제 문제. 아. 그거가. 뭐 반은 일반 뜰게고 반은 약 뜰게다. 어디? 와 여기도 딱 이렇게 식탁이 딱 좋네. 딱, 살짝 추우면. 어디 있었는지 뭘 다 만들어놨다. 이야 신기하네. 어? 겨울에는 여기 이제 불 떼고. 그래 불 떼고 다 되네.
모종을 받아서 밭에 갈 겁니다. 30cm 방송이 생각나. 어쩜 저게 좀 좋다니까. 해바라기. 저 좋네. 저게 해바라기다. 아, 그래서 아빠가 자꾸 해바라기 얘기해. 해바라기 이거 심으면 너무 짙고. 됐다. 이거 나 이거는 한 30cm 반으로. 됐다. 이거 뭐 어떻게 보고. 내 손들이 목이 신나다. 아, 얘들도 덥겠다. 아, 이거 그렇게 많이 줘야 돼요? 뭔데요, 그거?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? 아, 이렇게 많이 줘요? 자주 못 와서 그런가? 아이고, 물이 막 사방팔방으로 다 튄다. 근데 진짜 포화 상태긴 하네. 고일 정도로 졌는데도 더 저렇게 줘야 돼? 아, 진짜? 아이고, 상치에 물 다 튄다, 진짜. 물 다 튄다. 상추 때리기 아이가, 이런 건? 물 다 튄다. 쟤들도 봉변이다. 모자 써라, 모자. 아빠도 모자 좀 줘라, 빨리. 땅이 죽죽해질 때까지 줘야 되나 봐. 아니, 이 정도 뜨거우면 얘네들 많이 덥겠다. 며칠, 한 일주일 이상, 뭐 길긴 2주일 이런 데 갔지. 와, 흙 냄새가 생각보다 이 거름 냄새가 엄청 심하다. 그걸 왜 그렇지, 그러면? 한 일자리에서 무지개가 보이나? 그렇지, 니만 보이는데. 지금은 좀 약하다. 수압이 좀 약한가 봐, 장사께. 우리 집하고 좀 달라. 아이고. 와, 미친 사람 되게 많다. 남의 집 된장을 왜 파가? 얼마나 막 푸르르게 나오는지. 일본 속 애니메이션 한 장면. 오늘은 엄마가 주인공입니다. 왜? 왜? 근데 누가 다 해바라기 맛 가져가 보는 거 아이고.
멋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빠가 일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엄마가 심한 신고 있습니다. 아무것도 안 해도 덥네. 카메라를 놔둘 데가 딱히 없어가지고 물색 중인데 장소를 마땅한 곳이 있을지. 참 얼마 전에 삼촌이 와서 막 꽃이랑 심었다고 하던데 이게 뭐냐면 이 돌 사이사이에 약간 홍매화라 있나? 뭐 예쁜 거 심었다고 들었는데 꽃이 피면 예쁠 것 같긴 하네요. 아, 키 너무 그냥 다 잘라버렸네. 아까 키 너무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놔둬버렸네요. 왜 말해주노? 또 딴다니까. 내가 빠져. 진득한 자리 뭘 해? 다. 진득하지 못한 자의 뒷모습이다. 자두 나무가? 자두라니? 아, 빨간색 자두 뭐? 말고 그냥 자두. 빨간 자두. 피자두 말하는 거야? 피자두는 저 밑에. 아, 저 밑에. 여기 자두 나무래. 저희는 오미자. 이건 오미자. 이거 또 맥주 드시네. 저 맥주 언제 가져왔죠? 아까 그 아저씨 집에서 챙겨온 거 아이가? 아까 아닌데. 그 상에 맥주 한 캔 하나 있던데. 그거 어디서 가져왔어요? 집에서 가져왔지? 장사에서 가져왔죠? 어. 아. 술을 좋아하는 자의 뒷모습. 노동주 필요하지 뭐. 좀 이따 시원하게 아이스캣. 아이스 이런 거 좀 들고 오지. 집에 냉장고 있는 거 가져왔는데 장사 받 시원하지. 시원하다. 아, 시원하네요. 어? 시원하네요. 그래. 거기 냉장 문을 안 열을 거네. 아, 거의 시원하게 돼 있고. 좀 해도 높으면 좋을 다만. 높은 게 훨씬 편해 보이는데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네. 이거 진짜 너무 작고 귀엽고 그렇다. 어떻게 요래 작노? 난 저 아카시아 꽃이나 보러 갈란다. 내가 뭐 일 도와주러 왔나 놀러 왔지. 요건 더덕이랍니다. 아, 이게 너무 밑에가 이게 꺼져 있어가지고 아카시아를 따고 이러지 못하냐. 네. 아카시아로는 아까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효소 담그고. 야, 냄새가 너무 좋은데? 아카시아로는 뭐 효소를 담그고 술도 담근다고 하는데 뭐 아버지가 술은 잘 많이 드시지만 담금술도 안 드시기 때문에. 냄새 근데 진짜 좋다. 그거 생거도 먹더라. 와, 이거 생거도 먹어? 꼬막 어떻게 먹노 이걸? 아, 그래? 잡초가 뭔지 뽑을래도 뭐가 뭔지 몰라서 못 뽑는다. 참 그님 질 잘못 들었네. 이거 이제 그래. 그래가 차위 선물도 금을. 저렇게 놔두니까 되게 볼품 없어 보인다.
그만 따라 그거 좀. 와 여기가 이렇게 우거졌었나? 아 군만두 하나 할까? 이게 무슨 냄새 보여? 인절미 같은 냄새가 나나? 대만 나나? 아니 난데 인절미가 들어가나? 면이 두껍네. 아 인절미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냐고. 돌아왔습니다. 여행 끝.